다이앤쿡TV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TV입니다. 오늘은 요 중국산 주행충전기 시가증용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는 8A 하고요 이건 150W 정도 되는 오토 승강화폐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이 달려 있고 오토 승강화폐로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DC 단자도 조금 두꺼운 걸로 돼야 돼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약한 건 요게 녹을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 시가잭 20A 짜리입니다. 요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요쪽이 타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20A를 꼭 요거를 만드실 때는 20A 사용하시고요. 요거 한번 탈거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한번 탈거해 볼게요. 이렇게 4개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쿨링팬에 시가잭 입력 단자에 같이 연결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DC 단자, 이거는 입력 부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건드릴 건 없고요. 요 CV만 14.6V로 맞춰줘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저전압을 맞추거나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 수 있게 작업을 해볼게요. 다이앤쿡TV 구독. 하이박스, 요 정도 되는 하이박스를 좀 주문을 했고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한번 만드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좌표를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요렇게 구매해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타공은 제가 큰 스텝 드릴 60mm짜리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뚫어주었고 이거는 라사에 맞게끔 구멍을 내주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나갈 수 있는 숨구멍 만들어주었고 이쪽에는 시가잭 들어가는 거, 요거는 DC잭, 그 다음 밑에는 바람 빠지는 거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건 60mm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60mm를 덮어줄 수 있는 쿨링팬 세팅이, 그 다음에 승강화폐로 80W짜리입니다. 80W짜리가 집에 있어서 이걸로 할 거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이게 한 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필요한 게 나사, 고무,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시가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쪽 20A.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A짜리 시가잭을 파는데요. 여기를 뚜껑을 여셔가지고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빼시면요 요쪽이 마이너스, 요 위에가 마이너스고 요 안쪽이 플러스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300V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V로 되어 있는 조금 더 붉은 선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DC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DC잭이 되게 얇아요. 제가 예전에 10A짜리 충전기가 있었는데 그 충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요거는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재료는 요 정도면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압 맞추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당연히 전압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토 승강화폐로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저전압을 맞춰주는 나사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CV, 전압, 출력 나가는 걸 맞춰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 나가는 암페어 쪽인데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CV만 건드리시면 돼요. 그 다음 저전압은 저는 10V로 맞춰줬거든요. 자, 그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켜주시면 지금 12.4V로 맞춰놨는데 자, 이렇게 10V로 맞춰놨어요. 요거를 만져서 맞춰놓고 이 상태에 이렇게 파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거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건 저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볼트 저전압은 여기다가 한번 제가 배터리를 지금 거의 완충이 된 상태인데 한번 배터리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보시면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충전이 되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66 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파워 서플라이를 지금 11.54인데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게 꺼집니다. 10V 이하로 이렇게 이게 꺼지게 돼 있어요. 이게 10V로 해서 저는 저전압은 10V 이하로 해서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서 맞췄어요. 그래서 10V 이상이면 이렇게 충전이 되게끔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4.6V를 맞추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요걸 돌려줘야 되는데 출력 부분, 여기 출력 나가는 거 입력이 아니라 출력에다가 맞춰야 되잖아요. 전압계 이렇게 켜주고 전압계 켜준 상태에서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대면
지금 14.58. 이렇게 14.5 이렇게 돼 있어요. 완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전압계 가지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추셔서 여기에서 요걸 돌려서 맞춘 거거든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4.6으로 완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4.6으로 시계 반대 방향, 보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14.6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는 다 이렇게 하고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이 오토 승강화폐로는 세팅은 다 끝난 상태예요. 자, 통에다가 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거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글루건으로 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돼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근데 저는 플라스틱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소렌토 작업할 때 쓰던 건데 여기다가 타공을 12mm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껴줬습니다. 아, 이게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빡빡하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이 안에는 플라스틱은 제가 남아있는 이게 밑에 하판이 없어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줬어요. 위에만. 그래서 이게 좀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고 여기다가 이제 발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가잭은 저 요거부터 이렇게 완성이 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주행 충전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셀토스 차량에서 20A짜리 지금 떼왔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 계속 DC 단자로 이용해서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소렌토 차량입니다. 먼저 시동을 켜고 자, 시동을 켰고요. 주행 충전기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시가잭 바로 꼽아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파란색 불로 들어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시가잭 이렇게 꽂아 주시면 자, 빨간 불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 105 정도 되네요. 7.9A 100W 정도로 충전 중입니다. 현재 충전이 되고 있고 110까지 되네요. 현재 7.32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주행 중에 이렇게 시가잭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충전용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재료들 조금만 있으시면 혹시나 사시면 한 2만원 정도 드실 것 같은데 있으시면 제품들이 재료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가로 하면 그 알리꺼 같은 경우에 한 4-5만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2만원 정도면 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DC 전선 요게 좀 굵은 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터넷 뒤져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DC 선만 이렇게 두꺼운 게 있으시면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전선은 당연히 뭐 이거는 전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만져봐도 이렇게 열이 좀 나요. 그래서 시가잭에 꼭 20A짜리로 하시고 요 전선도 굵은 거 사용하셔야지 좀 열이 덜 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